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를 사실은 은근히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? 이른바 이제 욕망의 정치를 부추겨 보겠다라는 네. 건데 그런 어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겨 봐야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결과가 안 나올 거거든요. 그런데다가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인프라가 열악하죠. 특히 교통 인프라, 교육 인프라가 열악합니다. 근데 이거를 서울시에 편입되면 해결이 가능하고 서울시에 편입 안 되면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 돼요. 이를테면 지금 5호선 연장이 왜 안 되냐. 예타를 통과 못해서 안 되는 겁니다. 예타 면제해야 저게 가능하거든요. 근데 지금 서울 시내에도 여러 가지 간선철도나 이런 것들이 예타에 막혀가지고 안 되는 데들이 너무 많아요. 여기로 네. 편입을 했는데 거기만 네. 면제시켜준다? 그런 건 불가능한 아. 얘기입니다. 그래서 약간 여기에는 저는 이 사기성이 다소 농후한 그런 환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. 그리고 아까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강남구보다 1년 예산이 많아요. 아, 그래요? 왜 그러냐면 여기는 기초자치단체, 그러니까 특별시 내에 자치구가 아니고 별도의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과세권이 특별시 내의 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. 담배세, 자동차세, 지방소득세, 주민세 별도로 다 과세할 수 있어요. 아, 자기가 거둔 건 자기가 쓰는 거예요? 그렇죠. 서울시의 아, 자치구가 되면 그걸 못 걷어요.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가 서울특별시 내의 자치구보다 과세권이 넓죠. 아. 못 걷어요. 그러니까 지방세수가 확 줄어요. 아. 그러면 서울시 내에서 인구가 비슷한 관악구 정도로 아마 예산이 축소될 거예요. 네. 김포가 가난해지는 겁니다. 김포 시민들이 서울에 편입됐다는 환상만 갖고 계시는데 뜯어보면 그렇지 않은 점들이 있고 아, 그래요? 또 서울시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혐오시설들이 대거 김포로 이전되거나 혹은 김포시의 지금 쓰레기 매립지 같은 경우에 네. 거기에 이제 서울 쓰레기가 다 반출돼가지고 서울 쓰레기를 같이 서울이 됐으니까 아. 거기다 묻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쟁점들이 남아있어요. 그래서 이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. 따져봐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네. 총선용으로 이걸 빨리 꺼내든 거죠. 그래서 네. 한번 시선을 모으고 판을 흔드는 데는 일정하게 단기적으로 성과가 있을 수 있으나 네. 제가 지금 제기했던 문제 제기와 같은 약점이나 이 논란들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되면 네. 내년 총선까지 아직 길어요. 아. 저는 오히려 이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.